자, 또 만났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좀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대통령이 돼야 하고 어떤 집단이 집권 세력이 돼야 하는가입니다. 이제 부패 비리 집단을 척결해서 몰아내고 모든 집단, 모든 지역의 사람에게서 고르게 다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허구적이고 기만적인 정강을 내세우는 쪽을 믿어서는 안 된다 하는 정도까지 이야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동서가 화합하고 가령 노동과 자본이, 이거는 참 애매합니다만, 일단 화해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각 지역의 불평등이 최소화하고, 그래서 복리와 행복이 최대한 고르게 누려지도록 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불필요하게 갈등과 대립을 해온 남과 북이 화해하고 협력하는 지금까지 30년간, 91년부터만 따져도 26년이 됐습니다. 1991년에 남북 화해 교류 협력을 위한 기본 합의서가 있어온 그것으로만 따지더라도 지금 26년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개성공단을 폐쇄해버린, 금강산의 교류를 막아버린, 그리고 일촉즉발, 정말 오늘 내일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겠다 하는 불안을 야기하는 이런 갈등과 미움의 관계를 청산하고 남북의 관계가 좀더 열리고 어울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역사의 맥을 읽고 민족이 말하자면 어울려서 하나 되는, 그래서 몇천 년의 역사를 관통하는 이 나눔과 함께함, 달리 말하면 연대의 삶을, 공동체적 사회를 이렇게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이 민족이 배타적인 집단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 인류가 화평하게 사는 모범을 보이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적인 국가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도록 돼야 할 텐데요. 이러한 전망을 열어젖히는, 이러한 비전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개인과 집단이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그만 차이밖에 없는, 실제로 선거 때가 되면 거의 다 같아져 버리는 이런 고만고만한 정당 중에 어떤 쪽이 진짜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어떤 걸로 해서 식별할 것이냐? 새누리만 빠지면 다 똑같은가? 사실은 그렇진 않죠. 재벌의 편만 아니면 다 똑같은가?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럼 어떤 놈을, 어떤 집단을 믿을 수가 있느냐, 믿어야 하느냐, 그것이 문제인데요. 여기 기준은 정말 애매합니다. 여기에는 어쩔 수 없죠. 어떤 쪽을 믿을 것이냐, 그 기준은 가장 확실한 것은 과거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정책을 펼치고자 노력해 왔는가, 어떤 목표를 가진 입법 활동을 해왔는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책이 아니라 개인이나 정파, 집단의 행태를 놓고 볼 때도 그들이 말한 것과 그들이 실천한 것의 이 갭, 격차가 얼마나 좁은가, 이것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중에 가령 하나, 말한 것을 잡아먹어버리는, 식언을 하는, 말은 번지르르 해놓고 가령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는 4년간 그 반대로만 치달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야당 속에도 있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잠룡들, 현재까지 꿈틀거리고 있는, 아직 확 날아오르지는 못하는 그런 용들 가운데도 사실은 없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 보다 또렷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적어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은 대통령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새누리가 아니어도, 이름이 이상하지만 바른정당 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개인들이 중심이 되거나 대표가 되어 있는 그런 정당은 사실 믿기가 매우 어렵죠. 가령 선거나 입법 약속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경우에, 그러니까 성과에 따라서 가령 실패했다라고 할 경우에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태도를 얼마나 보여왔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하나의 지표가 되리라고 봅니다. 새누리당을 격파하자라고 해놓고 그들과 연대할 수 있다는 태도를 살살 흘려보내는 개인이나 집단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명백하게 선거에서 져놓고 그때 책임을 져야 할 당의 대표직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여전히 입싹 씻고 그 결과에 관해서 나 몰라라 하고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킨다거나, 가령 이러이러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 라고 약속을 해놓고 여전히 버젓이 활기를 치고 다닌다거나, 그리고 최근엔 말이죠, 참 말하기 좀 거북합니다만 어떡합니까? 말이 나왔으니까 그냥 이야기할게요. 정권교체? 정권교체란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이라고 하는 쪽에서 공천하는 사람이 아닌 쪽이 대통령이 된다면 정권교체다? 그렇게 물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실제로 그게 정권교체가 됩니까? 그 지향이 똑같으면 똑같은 것이 정권교체가 사실은 아니죠. 아, 그리고 그걸 정권교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정권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솔직히 말합시다. 가령 나눔의 정치, 협치, 뭐 넓은 의미에서 꼭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가령 남경필 같은 경우 공약, 선거 전에 공약을 했고 당선된 이후에 경기도 도정을 행정을 펼침에 있어서 어쨌건 일종의 연립정부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령 그런 정도가 되면 이명박근혜 정부보다는 훨씬 달라지는 것이고 더 나아지는 겁니다. 난 그만 해도 가령 남경필이가 지금까지 약속을 해왔고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어느 정도 실현해왔고, 그리고 이명박근혜 집단과는
구분되는 형태로 자기 정립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노력한다면 그 남경필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할 때 그걸 정권교체라고 난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다 고른 복리, 국민 전체의 행복지수를 전반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우리 사회 양극화를 최소화하는 데 적극 노력할 그런 정부를 운영한다면 그건 정권교체가 되는 겁니다. 당이 꼭 달라야 한다고. 정권교체다. 지금까지 내세우는 정책이 진보적이다 라고 해서 그것이 정권교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그것이 정권교체라고 물론 말할 수 있죠. 사실은 남경필보다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집권하는 게 좀 더 정권교체의 성격을 강하게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말이죠. 정권교체에 목숨을 걸겠다. 지난번에 호남 민심이 나를 지지하지 않으면 정계를 은퇴하겠다 라고 한 그 입으로, 똑같은 입으로 지금 2017년 선거에서, 곧 대선이죠.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이루는 데 목숨을 걸겠다. 목숨을 걸겠다는 게 뭡니까? 그걸 이루지 못하면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그 코미디언 같은 이정현이가 장을 뒤지겠다 라고 했는데 싹 입 씻었지 않습니까? 아주 구차한 변명을 하면서 지금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탈당한 걸로, 면피 받은 걸로 생각을 하죠. 면피한 걸로 지금 행세하고 있는데 사실 양심적인 성실한 정치인이라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정권교체란 조그마한 목표에 목숨을 걸겠다 그렇게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나는 봅니다. 이정현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다 알죠? 호남이 나를 지지하지 않으면 정계를 은퇴하겠다 한 그 사람이 이번에 내가 나서서 정권교체를 유지 못하면, 아니 못하면 뭐 그렇게까지는 안 했죠. 하여튼 정권교체에 목숨을 걸겠다라고 한 것은 나서서 대통령이 되지 못하면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약속을 합니까? 난 이런 사람 믿지 않습니다, 사실. 물론 그 사람이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라고까지는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 지금 우리 목전에 가령이 추운 날씨에 12차까지 촛불을 켜고 광장에 모여든 이 수백만 시민, 사실은 5천만 시민의 압도적인 다수가 심정적으로는 다 모여있는 그 의제로 봤을 때에 이명박근혜 부패 비리물이 많은 척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선가 접점을 찾아야 할 겁니다. 이 점은 사실 매우 중요하지요. 그러나 일단 가장 첫 번째가 신뢰라고 할 때에 믿을 만하다 라고 할 때 어디인가가 아니죠. 바로 그 점에서 모자란다는 겁니다. 정강정책에서 지방색을 최대한 벗어나고 지역을 최대한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중앙과 지방자치 이 권력의 형평에서 역시 최대한 지방의 자치를 보장하고 삼권 분립에서 입법부와 사법부를 최대한 존중하는, 그리고 크게 봤을 때 국민사회, 이 시민사회에서의 양극화라고 하는 이
아주 병적인 생활 조건을 최대한 누겨내는 그런 정강정책을 제대로 내세우면서 그것을 실천할 것이다 라고 우리 시민 일반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사실은 좀 더 나가야 한다고 나는 봅니다. 현재 천억대 이상의 부자들의 편이었다 라고 명백히 이미 입증이 되어버린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 쪽은 곤란하다. 그러나 대체로 100억대, 10억대 정도의 차하층, 넓게 봐서 중산층을 대변하겠다고 하는 국민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 이나 사실 크게 차이는 없거든요. 물론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서 정의당 사람을 뽑읍시다 이렇게는 주장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 솔직하게 지금 그 진보성이 또렷한 그 후보가 가령 심상정이 됐건 뭐 노회찬이가 됐건 또 그쪽에서 뭐 누군가를 업어와가지고 가령 뭐 유시민 같은 사람이나 또 누구죠? 무슨 찬? 뭐 그런 사람들을 내세운다고 했을 때 사실 10%도 못 얻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린 중요한 게 있죠. 이 사람들이 10억대 이상의 부자들을 실질적으로 대변하는 게 아니라 몇 천만 원도 자산을 갖고 있지 못한 정말 서민, 사회적 약자인 다수 시민들의 편에 진정으로 서도록 이들의 정책을 우리가 이끌어내고 유도해내서 거기에 따라올 때 그걸 근거로 우리가 표를 줘야 하는 것인데요. 물론 짧은 시간 안에 그걸 다 이룩할 수는 없지만 촛불이라는 형태로 민주주의의 직접 민주주의의 목소리로 이미 상당히 많이 구체적으로 공유된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민주주의의 대원칙의 수호, 헌법과 법률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기본적인 행정운영의 자세, 이런 것들을 보다 확고하게 만든 다음에 그들에게 표를 줘야 할 겁니다. 여기서 사실 인물로 보면 난 솔직히 그렇게 봅니다. 아까 이미 크게 두 차례나 한 번씩 시건을 했고 지금은 시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목숨을 내놓겠다는 그런 식의 무책임한 약속을 하는 사람은 난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행태에서 시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구체적인 업적을 정말 또렷하게 보여준 게 하나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게 또렷하게 있는 사람은 별로 없죠. 가령 이재명이 지금 15%인가?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그 사람은 워낙 인구 100만이 안 되는 성남이란 조그만 시의 기초단체장이기 때문에 그 작은 지방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그 업적은 물론 칭찬할 만합니다만 그 업적의 규모가 작으니까 범시민, 국민과 나라와 민족에 대한 기여가 크게 있었다고 보기는 물론 어렵죠. 그거에 비하면 천만 앞뒤가 되는 서울시의 수장으로서 이런저런 그 개혁, 복리, 합리화 청렴, 공개, 소통의 흥정을 해온 가령 박원순이 좀 더
업적은 더 나았겠죠. 그리고 인구가 뭐 그만큼은 안 되지만 몇 백만을 거느린 도지사를 두 번째 하고 있는 안희정 같은 사람, 분명히 업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업적을 일정한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잴 수는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해온 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가령 업적이 뭐 또렷하게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이재명, 박원순, 안희정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 되겠죠. 가령 뭐 박지원은 물론 뭐 대선감으로는 스스로 나서지 않겠지만 뭐 가령 반기문 같은 사람, 문재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실 또렷하게 대한민국의 시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 한국 또는 넓은 역사 긴 시간 동안에 고려 조선이라고 불렸던 우리 민족의 사회와 역사를 위해서 헌신한 업적은 별로 없죠, 사실. 그에 비하면 뭐 남경필의 경우 분명히 업적이 있다. 있을 것이 어느 정도 기대된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나는 봅니다. 이제 그러면 좀 이야기가 너무 구체적으로 나가버렸나 싶기도 합니다만 믿을 수 있다와 업적이 있다와 앞으로 과거를 근거로 해서 봤을 때 앞으로 시민, 국민,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이게 정상적인 발전에 기여하리라고 공헌을 하리라고 인정이 될 만한 사람들이 사실 몇 있죠. 일단 그 순서를 그냥 그 등수 없이 이야기하자면 대충 그런 겁니다. 안희정, 박원순, 이재명, 남경필 이런 사람이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정도 말고는 글쎄요. 안철수? 반기문? 가령 박지원 뭐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는 못 미친다고 나는 봅니다. 이제 그 이 양 그룹의 중간 정도에 가령 뭐 김부겸 같은 사람이 있죠. 김부겸은 국회의원만 사선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정수장으로 공직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행태로 볼 때에 그 전반적인 지향으로 보면 그리고 행동의 신실성으로 볼 때에 신뢰성이 간다고 나는 봅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뭐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겠죠. 김부겸 정도 더 들어갈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가 바람직한데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 거론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반드시 돼야 한다고 보느냐? 이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한 가지 정도를 난 더 보태고 싶은데요. 아니 사실 어떻게 말하면 서로 다른 차원에서 말하는 두 가지 논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좁은 의미에서 경제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아주 좁은 의미에서 국민 복리를 얼마나 증진시킬 것이냐, 얼마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느냐, 얼마나 말하자면 보통 의미에서의 진보적인 정책을 펼쳐낼 수 있을 것이냐. 에서 많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물론 중요하죠.
시민의 평균적인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정강정책을 뚜렷하게 내세우는 사람이 보다 바람직하다. 그 점 분명합니다. 그런데 가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에서 여기 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기서 보다 중요한 게 하나가, 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하여튼 그것만으로는 잴 수 없는 또 다른 면이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요소가 무엇이냐? 대통령이 가령 노동, 산업, 외교, 국방, 교육, 의료 모든 데에 걸친 정책 하나하나를 다 알아야 한다. 구체적인 안을 스스로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구체적 수준에서의 정책은 사실은 남의 머리들을 빌려와야 합니다. 남의 머리들을, 글쎄요, 이용해야 합니다. 엮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말이죠. 거시적인 안목에서 멀리서 또는 높은 안목에서 밑바닥까지를 꿰뚫으면서 전체를 아우르는 통찰력, 중심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판단력, 종합적 판단력, 그리고 전체를 서로 관계 짓고 하나의 덩어리로 체계화할 수 있는 그런 통찰과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이걸 좀 더 뭉뚱그려서 압축해서 약간 크게 말하자면, 나라를, 민족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고 정상화할 수 있는 청사진을 스스로 크게 그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고, 압축해서 말할 때 공동체의 미래를 밝히는 비전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것을 자신의 가슴과 자신의 머리에서 형성해서 자신의 입으로 설득할 만큼의 진지성을 가지고 자신 속에서 녹여서 표현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정책은 두뇌 풀, 일종의 집단 지성을 가장 효율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에서 되겠지만, 전체를 뭉뚱거리는 그 비전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매우 막연하죠.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말하면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맥에서 정통성과 정체성을 제대로 자신 속에서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남의 걸 빌려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같은 그 지저분한 사이비, 사기, 기만의 제스처가 아니라 정말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여러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어서 토론을 거쳐서 넓은, 가장 넓은 의미에서 여론을 질적으로 녹여서 통합해낼 수 있는 정치를 행할 때 그것이 말하자면 리지티머시, 정당성, 정치적 정당성을 형성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열거한 여러 사람들이 대체로 가령 뭐 문재인에서부터 가령 김부겸까지 갖추고 있다라고 본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똑같이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민족의 역사를 길게 관통해서 통찰을 해내고 거기에서 어떤 흐름을, 줄기를, 기둥을 파악해내는 힘, 그것이 꼭 있지는 않습니다. 역사의 정통성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 내적 통찰을 제대로 갖춘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이겁니다. 가령요,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엄밀히 따지면 또 여러 가지를 더 시시콜콜이 따져야 되겠지만 일단 최소한 임시정부 각 가지고 있었던 정통성만큼은 되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넓게 말했을 때 19세기 말에서부터 1945년에 이르기까지 국권 침탈기에 피를 흘리면서 정말 목숨을 바치고 목숨을 걸면서 투쟁했던 독립운동의 정신, 그 정통성은 제대로 계승하고 확산하고 고양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천년에 걸친 이 민족의 역사에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줄곧 전승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한민족은요, 가령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같은 건 역사가 거의 없으니까 뭐 견줄 것도 못 되죠. 그리스, 유태인, 중국 이런 쪽에 못지않은, 사실은 더 엄밀히 말하면 그들보다 더 나은, 더 질적으로 높은 그런 전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결례라고 합시다. 민족의 성원, 각 개인이 누려야 할 행복의 자격을 기본적으로 똑같다라고 인정해온 전통이 있는 것이고, 그 점에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한다 하는 삶의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승과 저승의 관계를 두루 어울림 의 마랑으로 연결하고 소통하고 연결하는 그런 정신의 아름답고 고상한 세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문화적인 정체성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정당성만이 아니라 역사의 정통성, 문화의 정체성을 가슴과 머리로 녹여내서 입으로 뱉어낼 수 있는 그 능력, 그 비준을 가진 사람일 때 보다 바람직한 대통령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치적 실천의 의지, 즉 시민들이 볼 때에 믿음직하다 하는 신뢰성, 그걸 갖춘 사람, 다시 말해서 실천의 의지를 강국에 가졌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비전의 구체적인 내용을 각 부면에서 정책으로 가꾸어 낼 수 있는 이 정서적인 태세, 감성과 지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리고 실천의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 그런 집단이 세력을 이룰 때 그 사람들이 행정을 주도해야 되고 권력을 운영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돼야 하느냐, 이걸 말하기는 사실 어렵죠. 여기서 이것을 묶어내기 위한 딱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고 오늘 이야기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발전은, 사회 정치의 진보는 각
시기별로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70년에 우리 70년에 가까운 민국의 역사가 있고 더 거슬러 올라갈 때 세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주권을 행사하지 못했지만 100년에 가까운 우리 민국의 역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3일에 건국했습니다. 그걸로 볼 때 지금 건국 98년입니다. 내년, 후내년이면 건국 100주년이 됩니다. 이 역사 시기에서 국권 침탈기에 부역배들이 있었죠. 친일파. 그 이후에도 부역배는 많습니다. 친일파, 대외종속파, 그러니까 사대주의자, 또 대북종속주의자도 사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종북파, 그리고 부패, 독재 세력에 아부해서 탐욕을 충족시켜 간 자들, 이게 다 부역배입니다. 부역이란 게 뭐냐? 잘못된 세력에 붙어서 자신의 이익을 움켜쥔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 부역배의 꽤 강고해져버린 그 흐름을 끊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소한의 1차적인 목표입니다. 이것만은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뤄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아주 좁게 말해서 이명박근혜 최순실, 이 관련 집단은 철저히 배격해서 그 찌꺼기를 청산해낼 의지를 가진 개인과 집단이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돼야 한다. 이전만은 우린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이 가장 기본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일정한 정도의 계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거? 난 개인적으로 물론 있습니다. 아까 열거한 몇 사람들 중에 그건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야기한 것이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봅니다만,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원칙적으로만 이야기하죠. 정치적 정당성을 갖추면서 역사의 정통성을, 그리고 역사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문화적인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할 수 있는 이러한 개인과 집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단이 바로 집권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 그건 우리 시민사회가 유권자들이 제대로 선택할 때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두고 그 잘못됐다라고 난 말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자격이 나한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명박근혜 최준실, 김기춘, 우병우 같은 이 찌꺼기들을 청산할 수 있는 그 개인과 집단이 서두르곤 해야 한다. 그들이 또 여럿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6, 7명, 뭐 10개 가까운 이 소집단들이 있는데 그들 간에 현재 경쟁하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그 중에 이 사람이 가장 바람직하니까 이 사람 많이 대통령의 자격이 있다. 그렇게 말할 생각은 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찌꺼기를 청산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그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분열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 말 다시 좀 더 덧붙여야 합니다. 분열을 하지 말아야 한다. 경쟁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가령 이명박근혜 최순실의 권력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만 갖췄으면 가령 천정배비는 어떻고 안철수는 어떻습니까? 가령 문재인들 뭐 상관이 없죠. 다만 가령 김무성이나 반기문이죠? 반기문이나 이런 정도만 아니면 난 된다고 봅니다. 가령 남경필 같은 경우까지도 자격이 있다고 본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들 중에 내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각각은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 경쟁을 금지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결국 정책들이 경쟁하다가 보면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분위기로 볼 때에 그들 경쟁이 진행이 되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명박근혜 최순실 집단이 아닌 쪽에서 대통령이 되고 권력을 잡게 될 때에 넓은 의미에서 협치, 꼭 연립정부까지는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 권력 집단 속에서의 협치, 공동, 글쎄요, 이거 참, 공동정부 운영, 하여튼 그런 것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리라고는 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이게 퍼센티지로 나누긴 좀 어렵지만, 그들끼리의 정강정책을 최소한 융화시켜서 공통의 지향을 만들어가고 또 뭐 가령 20개 정도 되는 이 장관직 측에서 몇 개를 나눠 갖기도 하고 이런 식의 협력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걸 가능하다고 난 보는데요. 그러나 최소한 선거 과정에서 그들이 난립해서 가령 문재인, 안철수, 안희정, 김부겸, 박원순, 이재명 이것들이 다 나왔다고 치자 이거예요. 남경필. 그래서 가령 친이 친박의 연합 새누리가 다시 그러니까 도로 새누리당이 돼가지고 그 바른정당이라고 하는 것하고 새누리당이 다시 합쳐져서 지금으로 봤을 때 범여권이 단일 후보가 됐다. 그래서 그것이 당선되도록 하는 그런 일만은 없어야 되겠다. 그 점만은 분명히 약속을 받아낸다. 이건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촛불의 힘, 멜버넘에서의 촛불의 힘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은 시민의 힘이 강제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찌꺼기 세력이, 부패, 비리 세력이 다시 집권하지 않도록 하는 그 역동, 그 다이나믹만은 선거 과정에서 진행이 되어서 실현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것이 일단 2017 대통령 만들기.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느냐? 어떤 집단이 집권 세력이 되어야 하느냐? 그래서 하나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정세 국면의 변화나 진전에 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언, 예측 또는 주장, 이 필요한 국면이 혹시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이야기를 좀 더 하기로 하죠. 그래서 가령 그때 예컨대 말입니다. 할 수 없다. 뭐 문재인이라도 어떡하냐. 이럴 수도 있고. 글쎄, 그래도 뭐
업적으로 봐서 박원순이가 낫지 않겠어? 라든지. 에이, 그래도 참신성으로 보면 김부겸이나 안재영이 낫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이런 것 중에 어떤 하나인가가 보다 중요한 명제가 될 수 있다 싶을 때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일단 2017 대통령 만들기에서 소결론을 오늘 맺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